시장 어제와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투자를 준비하고 시장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유한타증권금융센터 천안본부점의 김전성 과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부활절로 휴장했던 미 증시가 개장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와 국제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에 소폭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주와 금융, 기술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헬스,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업의 실적과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데요.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를 반영하며 10년물 국채금리는 개장에 앞서 2.9% 가까이 상승하며 2018년 이후 최고치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발표된 주택지표 역시 부진했는데요. 4월 주택시장지수가 77로 집계되며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발표되었습니다. 1분기 어닝 시즌이 진행 중인 가운데 모건스탠리가 기업과 투자자의 실적 기대치가 하향 조정이 두드러질 것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IT 반도체, 경기 소비재, 상업재 등의 섹터에서 하향 조정이 두드러지면서 특히 22년 전반에 걸친 EPS 횡보 또는 감소를 우려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업 실적 전망에 대한 가장 큰 악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은 역시 인플레이션으로 미 연준의 통화 긴축은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낮추는 한편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 증시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증시에서 주목할 이벤트와 이슈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오늘부터 24일까지 열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춘계회의를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있는 대면과 화상이 혼합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한 주제가 주로 다뤄질 전망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하여 현재 글로벌 경제가 성장이 더뎌지고 있고 포괄적으로 성장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불확실성이 좀 악화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 주요 이해관계들이 모여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시작된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대한 2천억 달러 이상의 지원,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10억 달러 지원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이 세계 경제의 최대 이슈인 가운데 세계은행이 밤새 세계 경제 전망을 대폭 하향하면서 이슈가 될 것으로 보는데요. 올해 세계 경쟁률 전망치를 4.1%에서 3.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개도국 부채 문제 해결 방안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리랑카는 지난 12월 일시적 디폴트를 선언하였고 파키스탄도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부채로 정권이 교체되기도 하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망 피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 그리고 국제 보건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공동 결의할 예정인데요. 오늘 이러한 이벤트를 참고하시어 시장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